사단법인 천수천안이 불교 자원봉사자와 무료급식소 자비나눔의 집 봉사자를 위한 송년법회를 열었습니다. 9일 열린 송년법회에는 이사장 대우스님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동참해 지역 내 저소득 중고등학생과 우수봉사자에게 장학금과 상장을 전달했습니다. 대우스님은 앞으로도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소외 이웃을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대우스님은 이날 4대 천수천안 이사장과 12대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. 2002년 창단한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, 관공서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에게 봉사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